time to reset and transit. 지금은 리셋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 안으로 옮겨 들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. 원수에 의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것과 같은 때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표요하고 계십니다. 예수님은 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자이십니다.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실 때 원수는 떨며 도망갑니다. 이리로 올라오라.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.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라. 열방의 다윗들이여.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사들로 일어나 전쟁으로 나아가라. 원수를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방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리셋하지 않고 이 변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뒤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. 이제는 땅을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.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터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. 주님 기도합니다. 열방의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자처럼 포효하고 포효하게 하여 주십시오.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서도 그 소리가 울리게 하시고 이 땅들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. 지금은 이 땅들을 취할 때입니다.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. 아멘.